안녕하세요. 재택하는 청년입니다. 오늘 아침 애플, 아마존, 구글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이론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똑같다고 느껴져서 급하게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실적 발표에서 세 기업 모두 어닝 미스를 내놓았습니다. 원래였다면 주가가 대폭락을 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세 기업 모두 주가는 어제 상승한 걸 반납한 정도로 애프터장에서 끝나버렸습니다. 과거 메타, 넷플릭스 등이 실적 발표 후에 10% 이상씩 하락하던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거기에 이번에 메타는 매출은 달성하였으나 EPS는 미스를 냈음에도 자사주 매입에 힘입어 2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죠. 이러한 모습들은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야기한 주식시장의 바닥에서 나오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앙드레의 이야기에 따르면 시장에는 자신의 주관 없이 시장의 흔들림에 따라 투자하는 부화내동파 투자자들과 자신의 신념, 기업의 가치 등을 투자의 기준으로 삼아 투자하는 소신파 투자자들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주식의 소유권이 부화내동파 투자자들에게서 소신파 투자자들에게 넘어가게 되고 시장의 바닥에 이르렀을 때는 더 이상 부화내동파 투자자들이 가진 주식이 없어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게 되고 큰 악재에도 주가의 하락폭이 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시장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소신파들은 저점에 사두었던 주식을 팔고 부화내동파 투자자들은 상승장이 이루어지면 시장에 들어와 주식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상승장의 꼭대기에 가면 호재가 나와도 소신파들은 주식을 비싼 값에 사주지 않고 부화내동파들도 자금이 떨어지니 상승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과 대입이 되지 않으신가요? 실적 쇼크가 나왔으나 전날 상승한 것만 그대로 돌려주는 애플, 아마존, 구글을 보면서 저는 이제 매도가 나오는 물량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확실한 것은 오늘 본장이 시작되어야 알겠지만 여러분에게 이런 앙드레의 이야기를 빠르게 알려드리고 싶어 급히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야기하는 주식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요 요소 4가지에 대한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테크하는 청년이었습니다.